25개 주요 대학 대입 전형료 평균 8만 9천 원.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인 대학 입학 전형료.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 원이 넘습니다. 만약에 대학 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올해부터 4년제 일반 대학 197개 교가 대입 전형료를 평균 7,400원 내리기로 하면서 최소 6,300원에서 최대 8,500원 정도까지 줄어들 전망인데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2018학년도 입학 전형료 인하 계획 자세한 내용과 대학별 전형료 운영 방식 투명화 방안을 말한다. 올해 수시 모집부터 대학의 입학 전형료가 평균 15.2% 인하됩니다. 일부 전형료를 아예 없애기로 한 대학도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 과장과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요즘에 대학과 관련해서 입학 전형료, 입학금, 등록금 여러 키워드가 이슈인데요. 다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수험생의 입장에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험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희망하는 대학에 원서를 제출해서 입학시험을 보고요. 합격을 하게 되면 입학 절차를 거친 이후에 해당 대학의 학생으로서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입학 전형료라는 것은 입학 시험 단계에서 문제 출제나 평가, 시험 감독 등에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입학금은 이제 그 입학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금은 강의 수강 등 이제 해당 그 대학의 이제 학생으로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 주제가 입학 전형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입학 전형료는 대학이 이제 합격자 선발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입학 전형료의 결정과 사용에 대해서 이제 고등교육법 등 이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대학이 전년도 전형료 수입이나 지출 내역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각 대학에서 정하고 있고요. 예.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는 면제하거나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학 전형료는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하는데요. 대입 전형을 실시하는 데에 한해서만 지출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교육부는 이제 대학들이 입학 전형료를 과도하게 징수하거나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수당이나 인쇄비나 공공요금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하고 예. 대입 전형이 다 끝난 이후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험생들에게 반환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교육부에서 2018학년도 그 대학별 입학 전형료 인하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2018학년 입학 전형료는 사실 이미 모집 요강을 통해서 올해 이제 4에서 5월 달에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를 다시 검토를 해서 인하를 할 수 있는지, 그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자발적으로 인하 계획을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였고요. 예. 이러한 대학별 인하 계획을 제출받아서 국민들께서 알기 쉽게 저희가 안내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45,800원에서 41,100원 정도로서 15.24% 정도 인하되었고요. 국공립대를 보면 12.9%, 예. 사립대학은 15.8%, 수도권 대학은 17.8%, 전년도 지원자가 3만 명을 초과하였던 25개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16.3% 정도 인하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형 유형별로 봤을 때요. 인하폭은 어떻고요? 또 그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8학년도 전형 유형별 입학 전형료는 예. 각 대학이 이제 자율적으로 인하폭과 산출 근거를 정했습니다. 예, 예. 전형 유형별 인하폭을 보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인하폭이 16.8%로 가장 크고요. 네. 이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 16.5%, 수능 전형 16.3%, 그리고 실기 전형과 논술 전형 순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인하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원서 접수 한 개당 이 전형료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현행 대입에서 이제 한 명의 수험생이 수시에서는 최대 6번, 예. 그리고 정시에서 최대 3번까지 지원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학생 학부모의 원서 접수 1회당 예. 대학 입학 전형료 부담 경감 수준을 살펴보면요. 전형 유형에 따라서 6,300원 부터 8,500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6,800원 정도에서 11,300원 정도가 되겠고요.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25개 대규모 대학의 수험생의 경우에는 5,500원 정도에서 11,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특히 당초 입학 전형료가 10만 원이 넘었던 고액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예. 최대 거의 2만 원 수준까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 교육부가 내년 초까지 대입 전형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원가 계산이라든가 회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또 그리고 대학의 입학 전형 전문가들로 저희가 정책 연구팀을 구성해서 예. 대학 입학 전형도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기본 기초안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각 대학별로 이제 다양한 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전형료 산정 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를 이제 관련 제도 개선으로 반영을 해서 예. 2019학년도 전형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에 따라서 대학별 그 제기되고 있는 편차를 좀 개선을 하고 입학 전형료를 합리화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전형료 인하와 함께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그 삼중고를 이야기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입학 전형료에 대한 구체적 산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입학 전형료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동안 있었던 입학 전형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는 앞으로 이제 그 대입 전형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공정한 입학 전형료 산정 기준을 마련을 해서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입학 전형료 인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